계속 이 갈증 중추에 좀 건강하게 해서 계속 물이 땡기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나요? 결국엔 그거는 젊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. 아, 예. 방법이 없다는 소리네요. 네. 아, 역시 젊어져야 네. 되겠습니다. 네. 수분이 정말 중요한 질환자들이 또 있을까요? 열이 나면은 뭐 숨도 조금 차는 것 같고 네. 땀도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.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량이 더 늘어납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수분을 더 평소보다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. 특히 이제 아기들, 노인분들이 탈수에 취약한데 수치로 말씀드리면 우리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네. 수분 소실량이 10%가 늘어납니다. 아, 그래요? 건강하신 성인들은 잘 버틸지 몰라도 소아나 노인분들은 금방 탈수에 빠지거든요. 그러면 지금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자가 그 체온계가 있으시면 재보시고 내가 체온 조금 높아졌는데 그러면 물 많이 먹어야 돼요. 네. 네. 해열제나 뭐 이런 것만 찾지 물을 마실 생각을 잘 안 했거든요. 잊지 마세요. 이거 진짜 중요한 좋은 팁입니다. 물이 어느 정도 부족하면 이게 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나요? 체내 수분이 예. 1에서 2% 정도만 부족해도 저희가 목마름이 생기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리고 그 정도의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네. 이제 몸에서 물이 부족한 거고 네. 물이 부족하면 이제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피부가 대표적이겠네요. 네. 피부도 결국엔 물이 있어야 촉촉하게 유지가 되거든요. 네. 근데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래서 주름이 생기고 노화도 발생할 수 있겠죠. 혹시나 이제 몸이 좀 수분이 부족하다. 이거 하여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갈증이 나는 게 사실 제일 확실하지만 네, 갈증이요. 굳이 이렇게 갈증에 좀 둔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혹시나 본인이 약간 뭐 두통이 생겼다던가 기분이 약간 좀 별로 안 좋다거나 하면 혹시나 탈수 증상이 아닐지 하고 한번 생각해서 물 한 잔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기분도 영향이 있나요? 네. 수분이 부족하면은 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뇌세포도 마르게 되는 거죠. 쉽게 얘기해서. 이렇게 되면 뭐 인지라던가 기분에 관련된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집중력 저하, 짜증, 우울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